아, 오늘 박재천이 마지막 인사하던데. 아니 뭐 내가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걔보단 실력 있는 사람이 해야 되지 않겠냐. 그래 누구 정해졌어? 아직이요. 그 작가님이 생각 좀 더 해보시겠대요. 그 아줌마 자꾸 혼자 반대하는 거지? 내가 여자들한테 좀 먹히는 얼굴이라 그날 다른 작가들은 다 나한테 호감이던데. 응? 아유 그건 아니고요. 여튼 결정되면 알려드릴게요.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. 하여튼 나 자르기만 해봐. 다음 영화에 제일 악독한 캐릭터 이름을 쓸 테니까. 그냥. 일단 제가 선불로 일주일치는 계산해놨습니다. 또 찜질방에서 자야 되나 했는데 고마워요. 저 그럼 그냥 가게? 운전하기 힘들었을 텐데 올라와서 잠깐 쉬었다 가지. 에? 놀라기는 농담이야 농담. 아, 진행하면 사진 한 장 찍어 보내줘요. 예? 우리 딸 얼굴 말이에요. 사진이라도 먼저 보게. 아, 예. 그럼 방송에 또 나오는 거야? 그럴 것 같아요. 그땐 오늘 옷 입고 나가면 되겠다. 내가 이혜린 코디한테 다른 거 입히라고 미리 얘기해 놓을게. 아니, 그 옷을 다시 입는다고? 그래야죠. 왜요? 아니 난 방송에 안 입고 나왔으니까 그거 환불 받아가지고 내 옷으로 바꿀까 했지. 어디서 나쁜 것만 배우셨네. 방송에선 안 입었지만 한번 입은 옷을 어떻게 환불을 받아요? 제가 출연을 나오면 할머니 옷 사드릴게요. 야 그거 얼마 되지도 않아. 제가 원고를 나오면 한 벌 사드릴게요. 대신 백화점에서 말고 아울렛에서 사게요. 아울렛에서 잘만 고르면 백화점 못지않아. 아니 근데 지은이 왜 저렇게 안 먹니? 너 좋아하는 갈치도 있는데? 점심때 나가서 맛있는 걸 많이 먹었나? 얘가 왜 이래? 지은아 괜찮아? 그래. 아 얘 왜 이래? 어? 지은아 왜? 하루 종일 뭐하는데 들어오는 거야? 냄새 못 받았어? 엄마는? 서재 계실걸? 예린이랑 같이 있어? 아니, 왜? 아니야, 아무것도. 뭐야, 아무래도 수상하단 말이야. 장미화? 그게 누군데? 옛날에 에로 배우로 유명한 여잔데요. 엔두 부인이라고 히트친 것도 하나 있고요. 그뿐만이 아니라요. 또 뭐? 전과가 좀 화려해요. 마약에 음주운전에 징역도 좀 살고 감독하고 불륜설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예린이가 그 사이에서 나... 됐어. 그만해. 서울 올라와서 모텔에 방 잡아주고 왔어요. 뭐? 장인 어른이 하도 뭐라고 주셔서 내가 일단 도장을 찍었지만 나 이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. 숙녀기가 3개월 동안 내가 뒤집어 놓을 테니까 끝이 아니란 것만 알아. 아빠랑 살기 싫어요. 날 사진 좀 보내달랬더니 유전자 검사를 하자고? 좋아. 내일 병원에서 만나. 아저씨가 혹시 모르니까 기다리라고 하셔서요. 미안한데 좀만 뒤에서 와줄래? 비치 비치 스파이럴 웬 업 더 워터 스탑 거미가 돌을 타고 올라갑니다. 우리 예린이 입양된 거 누구한테 말한 적 있니?